지난주 소식을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광주 쏙쏙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주시가 덕남 정수장 수도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과 위생업소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신청을 받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2일부터 13일에 발생한 덕남 정수장 수도 사고로 피해를 입은 2만 8천여 세대에 대해 이틀간의 수도 요금을 일괄 감면 조치할 예정이고요. 상가, 음식점 등 추가 피해가 있는 곳은 5개 자치구 상수도 요금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심의를 거친 후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를 위해 3월 17일까지 해양에너지 고객 상담센터로 신청하면 1월부터 3월 요금을 연체료 없이 6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 지역의 1인 가구 수는 2021년 기준 21만여 가구로 전체의 34.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가 건강한 사회 공동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3대 이음 정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광역지자체 중 1인 가구가 대전,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만큼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지원 등 안심이음, 고립감 해소를 위한 모바일 돌봄 서비스 등 돌봄이음을 실시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망 형성 지원 등 서로이음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광주시는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1인 가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첫 아이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행복플러스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예비 부모 330쌍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인데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월까지 광주 지역 5개 협약병원에서 부부 모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광주 시민이면서 법적 부부면 가능하고요. 오는 27일까지 광주 청년 정책 플랫폼에서 상반기 200쌍을 모집하고 하반기 130쌍은 7월 중에 모집 예정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2월 셋째 주 광주 쏙쏙이었습니다.